의료진과 환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전남대병원이 확진자가 발생한 병동에 대해 자체적으로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이동 동선과 접촉 범위를 고려해 동일 집단 격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료 접수를 위한 원무과 등이 위치한 전남대병원 본관. 병원 본관 6층 병동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인후통 증상을 보인 이 의료진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 접촉자 290여 명을 검사한 결과 근무했던 층에 입원 환자 2명이 추가로 확진자가 됐습니다. 병원에서 선착에 접촉하고 있고 하면서 지금 검사가 부탁하면 문장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병원 측은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의 의료진과 환자에 대해 자체적으로 동일 집단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방역당국도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을 파악한 뒤 접촉자 범위를 정해 퇴원한 환자와 보호자, 요양보호사 등의 재난 문자를 통한 검사 유도를 실시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 평가 후 접촉자 분류와 검사 규모 결정, 그리고 필요시 동일 집단 격리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의료진과 환자들의 집단 감염으로 동일 집단 격리 조치되며 응급실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전남대병원. 지역 거점 병원인 만큼 추가 확산으로 의료 공백이 생기진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